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반드시 성공한다. 근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공자의 모습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많은 분들이 성공한 애터미 이제 왜 우리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오네세분 알겠습니다. 세 분에 대한 신상 좀 따로 보내주세요. 네, 제 파트너 사장님이 네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면 성공자들이 이렇게 무대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성공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저래니까 성공했지 나는 못해. 그리고 저도 제가 리크루팅 했을 때 너나 성공하지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니에요. 성공을 저런 사람이니까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데이나 석세스 가봐도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성공을 못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 인자를 갖고 있어서였다기보다 성공 인자를 갖고 있었으면 애터미 아니고 다른 일에도 성공을 했어야 되겠죠. 이덕인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다 망하고 애터미에서만 성공했다는 건 자기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다. 엄청 못난 사람이다. 그런데 애터미 때문에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터미 때문만은 아니에요. 애터미 때문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성공자의 모습을 갖춰도 성공하기 힘든 게 일반적인 일인데 애터미에서는 성공자의 모습만 갖춘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말 애터미를 만나기 전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도 애터미에서는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공자의 자세를 갖추는 게 먼저. 내가 2년, 3년, 4년, 5년이 됐는데도 나는 왜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애터미에서 돈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내가 아직 성공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라는 걸 한번 체크를 오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혜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실 텐데, 미국에는 오전인가요? 네, 우리랑 시차가 다르니까. 반갑네요. 보고 싶어요. 한달 정도 있어야 뵐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푸르르님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60년이 넘었는데, 이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키워드를 찾는다면, 바로 복제입니다. 복제, 듀플리케이션.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네트워크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이 그래요. 그래서 나부터 성공자의 자세가 되고, 내 산하를 성공자의 자세로 만들어가는 일. 그게 복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나를 복제하는 거니까, 내가 불량품이 되면 내 밑에도 불량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줄줄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배가의 원리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5천만 원, 이제 1억이죠. 지금 1억 넘게 타는 분도 계세요, 한 달에. 내가 1억을 100년 동안 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빅 비즈니스예요. 이런 빅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되겠죠. 제가 갑자기 이 1억을 100년 동안 타는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과외를 되게 오래 하면서 10년 정도 과외를 했는데 제가 번 돈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3, 4억 정도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나 1년에 3천만 원 이상 벌었겠죠? 과외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근데 제가 애터미 리더스 클럽이 된지 지금 8년이 됐단 말이에요. 리더스 클럽이면 연봉 1억 이상. 그리고 제가 연봉 2억 이상이 된 지는 6년, 5년이 넘었거든요. 2억, 3억 된 지. 그럼 제가 1억만 대충 계산해도 10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애터미에서 가져간 수입이 애터미 아직 10년 안 됐거든요. 근데 10억이 넘어요. 십몇 억 되겠네요. 엄청난 비즈니스죠.
앞으로 제가 또 벌어가도 생각 가슴이 뛰네. 갑자기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내가 정말 애터미에서 많은 걸 가져갔구나.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이순신님 반갑습니다. 유성현님 반갑습니다. 이런 빅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나부터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똑같은 일을 하고도 누구는 계속 그 시간과 열정이 쌓여서 성공의 길로 가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흩어져.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대로 된 스폰서로서 내가 올바로 서면 파트너들도 올바로 섭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내 사단은 잘안 될까? 왜잘안 뭉쳐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드정님 반갑습니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성공자의 자세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뭐예요? 어떻게 하셔서 성공하셨어요? 방법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요, 항상 노하우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거든요. 닥치는 대로.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보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세미나에서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세를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방법은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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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 다 해보세요라는 거지 이 하나의 방법 때문에 성공했어요가 아니에요. 그 방법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의 열정과 자세를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성공한 건 그분들이 한뭐 어떤 분은 다이어트로 성공하셨고 어떤 분들은 SNS로 성공을 하지 않은 분들의 사례도 있죠. 아직 오토세일즈밖에 안 되는데도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 방법 하나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방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는 방법보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본 결과이고, 많은 성공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에 대해서 오늘 잘 듣고, 확실하게 이런 성공자의 자세로 나부터 나 저렇게 못해가 아니라 한 달에 1억씩 100년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아유 난 저렇게 못해 할게 아니잖아요. 자세를 바꾸는 건데.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할수 있고 이런 능력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내가 마음가짐만 먹고 노력만 한다면 돼. 우리가 머리 쓰는 일은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의대를 몇 번을 떨어졌어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머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근데 애터미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미리 포기하세요? 우리 가문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 10가지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자영사업자, IBO라고 써 있죠.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독립된 자영사업자다. 나는 독립된 자영사업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스폰서한테 포인트 내려달라 그러고, 사람 달아달라 그러고, 후원해 달라 그러고, 이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스폰서가 안 도와주면 나는 라인을 잘못했네. 나는 여기 달려서 성공을 못하네. 그런데, 물론, 스폰서 잘 만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폰서만 잘 만났다고 잘 되진 않아요. 저도 모든 파트너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파트너가 스스로 자영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파트너를 제가 성공시키기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파트너도 되지만, 스폰서도 될수 있어요. 스폰서의 자세는요, 솔선수범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
파트너가 보기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스폰서가 되어야 되고, 항상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내 스폰서나 파트너한테 대입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스폰서가 보기에 인정받을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파트너가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스폰서가 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스폰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뭔가를 포기하고 안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뉴 직급을 갈때 스폰서 직급을 따라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스폰서 직급을 따라가려면 스폰서가 직급 도전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전에 준비해서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제가 가고 스폰서님이 갈 때는 또 유지하고,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스폰서가 엄청 빨리 가는 사람이면 쫓아가기만 해도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스폰서의 경우는 마냥 기다리다가, 스폰서 뭐 샤론 안 가면 나도 샤론, 다이 안갈 거예요? 스폰서 스타 안 가면 나도 샤론 안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로서의 자세를 본다면, 독립된 자영사업가면서 솔선수범하고 인정받을 만한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파트너 입장으로 본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직업이었든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스폰서라도, 나이가 많은 스폰서건, 어린 스폰서건, 배울 게 없는 스폰서라도, 스폰서한테 뭐 하나라도 배운다는 자세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문제 많은 스폰서님들도 계시죠. 있을 수 있죠. 나보다 훨씬 성장이 느는 스폰서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누구나 단점이 있거든요. 뭐 하나는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스폰서님의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이 스폰서님한테는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상담은 이분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상담은 이분한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폰서를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 제 파트너들한테도, 스폰서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을 활용해라. 이런 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애터미는요, 내 능력, 내 탓으로 성공하는 거지, 스폰서한테 기대서 성공하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물론 스폰서님이 서포트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서포트해준다고 나를 임페리얼까지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폰서가 나의 성공에 양념같이, 소금같이 도움은 될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스폰서의 도움이 없다면 조금 힘들겠지만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스폰서의 존재 여부가 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느리고 빠르고의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이 애터미 스폰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 혼자 할 거야, 스폰서 필요 없어, 이거보다는 스폰서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스폰서랑 소통을 하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 물론 답답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스폰서 같은 분은 나는 발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 뭐 이런 너무 좋은 스폰서를 만나신 분들은 그런 분도 간혹, 정말 간혹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형제라인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 스폰서 최고야, 나는 스폰서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러니까 스폰서랑도 잘 소통하면서 스폰서한테 얻을 수 있는 것만 어때? 결국은 내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나는 독립된 자영사업가이다.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나는 내 산하를 많은 성공자를 배출시키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확신의 크기를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확신을 갖고 계시나요? 나는 예전에 저희 센터에, 지금은 단장님이신, 그땐 총장님이셨어요. 최규종 총장님이 오셔서,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1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5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저희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업은 안 하세요. 이제 그때도 저희가 하도 초대를 해야 돼도 초대를 너무 못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와서 앉아만 있으라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50만 원에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에서 제가 그때 저도 강의를 들은 지한
세미나도 안 가봤을 때여서 아마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였던 것 같은데, 제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에 손을 들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욕심도 많다. 무슨 그만큼이나 벌려 그러냐. 옆에서 막 그러셨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때는 제첫 번째 목표가 1,000만 원이었어요. 당연히 임페리얼까지는 당연한 거고. 근데, 시작은 월200 괜찮아요. 근데 좀더 지나면 월 500도 벌수 있겠네? 월 1000도 벌수 있겠네? 나의 성공에 대한 확신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확신의 크기가 결국 조직의 크기거든요? 난 50만 원만 벌어도 돼, 난 100만 원만 벌어도 돼 하는 분이 오토판매사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확신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수님 반갑습니다. 조직의 크기가요. 결국 나의 확신의 크기가 조직의 크기고 그게 나의 가슴의 크기예요. 내가 월 200의 목표가 있으면은요. 파트너랑 맨날 싸워요. 내 목표가 200의 끝이면. 아우, 내가 200만 원벌 건데 내가 식사 비용도 대줘야 돼? 세미나 비용 네가 낼래, 내가 낼래. 주차 비용 네가 낼래, 내가 낼래 싸우면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월 5천, 1억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파트너 도와줘도 하나도 안 아깝고요. 만약에 파트너가 내가 파트너 도와줬어. 그랬는데도 파트너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그러고 맨날 포인트 내리라 그러고 막안 좋은 소리를 해. 그래도 그냥 옹알이로 들려요. 왜? 나는 1억을 벌 사람인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도 뭐, 제 밑에 사업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이거 홈페이지 바뀌면서 밑에 회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 사나에 정말 많은, 외국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만 명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그냥 제가 모르는, 제 파트너인지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 본부장님들만 수십 명이 계시니까, 총장님도 계시고, 제 사나이. 근데 어떨 땐 세일즈 다이아몬드 마스터인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도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겠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파트너분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 도와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옹알이로 들리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1억 버는 사업인데 파트너가 무슨 행동을 하든 정말 저한테 욕하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한 적도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파트너하고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욕을 혼자 일방적으로 들어 먹을지언정 싸운 적은 없어요. 이더그 임페리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내밀라고. 그게 성공자의 자세다. 근데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파트너하고 등 돌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 스폰서랑 등 돌려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그 스폰서와 팀워크를 맞춰서 일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구멍 다 메워가면서 나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게 내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 확신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조직이 잘 뭉쳐지지 않고 흩어진다. 바로 이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의 구멍을 메우지 못해서 열정을 주입하는데 부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정, 세미나 가서 열정 집어넣으면 부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열정 집어넣으면 부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애터미 사업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정의 구멍을 메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 그릇에 많이 담을 수가 있어. 내가 월 1억의 비전을 갖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부정이라는 구멍이 있으면 계속 열정을 쏟아부어도 빠져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절대 긍정이에요. 제가 긍정의 원더우먼이잖아요. 사람은 타고나길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편이 회식한다 그랬어. 회식하다가 뭐한 11시, 12시 전에 들어갈게 얘기를 했는데 12시가 돼도 안 오고, 1시가 돼도 안 오고, 2시가 돼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돼.
그럼 잘 놀고 있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걱정하세요? 걱정하시죠. 무슨 일이 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인간이 부정적인 동물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타고나게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제가 긍정의 원더우먼이라고 제 별명을 지은 이유는 저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저도 타고나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부정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긍정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걸 잘해요. 부정에 오래 빠져 있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그 부정의 상황에 빠져서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못 견뎌요, 스스로가. 그래서 잘 생각의 전환을 잘 하는 편이에요. 멘탈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멘탈 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을 하면. 그래서 PMA, Positive Mental Attitude. 긍정적인 사고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스폰서, 파트너, 비전 등등등 모든 시스템까지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나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소리 나가는 순간 망합니다. 특히나 스폰서가 뭐 하라고 했는데 잘안 됐다. 스폰서 비난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라고 했는데 선택한 건 본인이잖아요. 잘안된것 같았으면 안 하면 되잖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어떤 스폰서도 파트너가 잘 돼야 본인이 잘 되거든요. 안 되라고 뭐 알려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나와야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이 애텀이에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니에요. 나보다 파트너가 더 성공하면 분리돼 버려요. 그 매출을 인정 안 해주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회사는. 근데 애텀이는 이제 여기는 마케팅 플랜 다 안다는 가정하에, 사업자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내 밑에 나와야 내가 성공하는 플랜이잖아요. 다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잘못되라고 이상한 거 알려주는 스폰서는 없단 말이에요. 스폰서도 잘 되라고 알려줬는데 내가 잘못해서 안된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폰서도 잘 몰라서 잘못된 걸 알려줄 수도 있고, 스폰서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도요, 이제 십몇 년 됐어요. 얼마 안된 회사예요. A 회사나 이런 회사에 비하면, 타사 A사나 이런 회사에 비하면. 스폰서, 그런데 우리 스폰서가 초창기 멤버도 아니고 보통 나의 직스폰서면. 나랑 비슷하게 나왔던가, 빨리 나와봤자 1년, 뭐 이럴 텐데. 여러분, 3년 안된 스폰서는요,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3년 됐어도 시스템 왔다 갔다 한 스폰서면은요, 몰라, 몰라, 잘 몰라요. 스폰서도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의 실수까지도 내가 포용하고, 스폰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결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스폰서님 때문에 화가 나는 때가, 이제 많은 스폰서들이 있으니까는 가끔 이렇게 그 천불나는 소리를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죠. 스폰서님들도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시거나 그럴 때 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그래 스폰서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스폰서가 아니라도 저기 위에 있는 스폰서님도 그분이 있었기에 그 연결돼서 나비 효과처럼 내가 결국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는 축복의 통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직스폰서랑 혹시 잘안 맞는다? 그럼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 찾아가서 교류하고 상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스폰서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 입으로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자, 네 번째는요. 열정이에요. 열정적인 자세를. 여러분,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에서의 열정은요. 패션이 아니라 엔투지어즘.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열정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광신도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거의 미쳐 있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네가 초창기 애터미에 미쳐 있는 것처럼 요즘에 하나님한테 미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래서 맞아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이제 못 살아 죽어요. 난 죽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파트너들한테 전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애터미를 하다가 결국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로, 그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이 엔수 지어주면 엔수가요. 인갓의 합성어예요. 신이 내 안에 있다. 인갓. 여기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크리스찬인 분들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열정 있는 스폰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맨 위에 있는 메인 파트너들부터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큐티를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 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팍 자기도 모르게 부정을 떠는 거예요. 울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서부터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어요. 견인력이 있어요. 성취력. 여러분들 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아멘. 아멘 외치셔도 됩니다. 우리 안 믿던 최아름 본부장 요즘 엄청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나는 열정적이다라는 말을요. 거울 보고 외치세요. 외치라고 하면 제발 좀 외치세요. 이성현 박사님이 예전에 인생 시나리오 쓰고 매일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고. 그래서 기도문도 작성해놓고 매일매일 읽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매일매일 읽었더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해보세요. 에이, 뭐 되겠어. 하지 말고 진짜 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성공자분들이 얘기한 거다 해봤거든요. 인생 시나리오 쓰고 매일매일 읽으라 그래서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매일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제그 성장 곡선을 보면 가파르게 성장한 게딱두번 있어요. 한 번은 인생 시나리오를 매일 쓴 2014년.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매일 못 쓰기 시작하게 된게 쌍둥이 임신하면서 손이 저려서 인생 시나리오를 못 쓰게 됐어요. 손이 저리면서. 근데 그 1년 동안 인생 시나리오를 매일 쓴그 1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서 제가 오토 판매사였을 때 2014년 1월에 그냥 오토 판매사였는데 2014년 12월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놀랍죠? 두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인생 시나리오를 매일 안 썼는데 엄청 가파르게 성장한 시기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 해. 두 번째 가파른 성장을 합니다. 신기하죠?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오롯에서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사업자에 대한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니까 저는 간증할 게 엄청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매일매일 외쳐보세요. 한 것과 안한것 정말 다릅니다. 나는 열정적이다를 매일 외치셔도 되고 나는 임페리얼이다를 매일 외치셔도 되고 뭐가 돼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말을 적어 놓으시고 매일 외쳐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그만두신 파트너인데 어떻게 열정이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열정이 있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열정이 없으면 열정 있는 척이라도 하라고. 열정 있는 척은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미쳤었고, 진짜 열정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 열정 있는 척을 했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쟤 미쳤네. 저렇게 열정이 넘칠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저는 알죠. 그런데 그 열정 있는 척이라도 하는 게 나를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안 하는데, 리더스 클럽이 되기 전까지는요, 스피치 있는 기회 있으면 무조건 제가 했고요. 본사에서도 뭐 인생 시나리오 발표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저는 신청했어요.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시작하고 3개월인가 됐을 때 본사 석세스에서 인생 시나리오 발표했어요. 아, 오늘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실 분이 있는, 이제 새로 속리산에서만 석세스 아카데미를 했을 때는 발표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경주가 열리면서 인생 시나리오 발표할 사람이 없다는 거에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발표한 그 영상이 지금도 떠돌고 다녀요. 스폰서가 오늘 스피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나 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두려워도 져요. 라고 손 드세요. 파트너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심장이 쿵쾅거리고 미칠 것 같은데 남들은 여러분들이 떠는지 안 떠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열정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이게 나 자신을 바꿔가는 일이죠. 네, 이양수님, 나는 리더이다. 매일 그렇게 외치시면 정말 나는 이왕이면 나는 영적 리더이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산하는 영적 계보도로 끌고 나간다. 정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끈기예요. 끈기 있는 자세. 4번 열정, 5번 끈기. 이두 개를 더한 게 그릿이에요. 최근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그릿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IQ가 아니라 그릿이다. IQ가 좋은 사람보다 그릿이 높은 사람이 훨씬 성공을 많이 했다. 결국 머리 좋은 것보다 능력 있는 것보다 열정과 끈기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후속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 후속 관리하는 거 보면은요, 좀 가보다 말고 가보다 말고 파트너가 안 나와. 저는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아멘한 본부장님 컨택을 9개월을 했어요. 9개월 전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밑 다른 분들도 1년, 한 1년 반 정도 찾아서 끄집어낸 경우도 있고, 3개월, 4개월 관리하는 건 기본.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죠. 시간 되는 한,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관리하다가 안 가게 된건 정말 시간이 없고, 다른 파트너들이 많이 나오면 그 파트너들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관리하던 게 줄어져서 못 가게 된 거지. 근데 아직 에이전트 세일즈밖에 안 되신 분들이, 다이아밖에 안 되신 분들이 몇번 가보고 부정적이니까 안 가. 물론 모두 다 가라는 건 아니지만 반응이 좀 괜찮고 물건을 애용하면서 매출이 있는 곳이면 끝까지 가보세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언제까지 가요? 사업한다고 할 때까지. 이것 좀 써봐. 했는데, 넣어놨어. 하면 살 때까지.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성공 확률 100%.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30명, 40명인데 어떻게 30명, 40명을 계속 1년 동안 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지그지글러라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쓴온 셀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트르담 대학 허브트로 박사가 전 세계 세일즈 중 성공한 사람을 조사해서 나온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일즈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네트워크랑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처음에 제품을 전달할 때까지는 세일즈랑 비슷하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번 찾아가고 포기한 사람이 46%래요. 그러니까 반은 한번 갔다가 포기하는 거야, 거절당하면. 두번 찾아가고 포기한 사람이 24%. 세번 찾아가고 포기한 사람이 14%. 이제 거절당했을 때, 네번 찾아가고 포기한 사람이 12%. 다섯 번 찾아가고 찾아간 사람이 4%래요, 4%. 그래서 이 4%가 세일즈 업계의 큰 부의 60%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리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좀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 소비자 관리할 때, 후속 조치할 때 최소 5번은 가자. 이제 기준을 정하세요. 1년 동안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1년이라도 가야죠. 근데 잘, 이 사람 계속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할때 5번은 가자. 거절 받더라도. 아시겠죠? 이거는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온 세일즈에서 성공 확률이에요. 성공자가 한 일은 뭐냐? 결국에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낸 거예요. 매번 석세스, 원데이 석세스 가면 똑같은 내용 듣는 것 같죠? 뭐, 요즘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다채로워져서, 뭐, 세미나 갈 때마다 재밌지만, 제가 세미나 갈 때는 맨날 똑같은 거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그러셨거든요. 매번 신규는 있는데, 매번 다른 내용 하면 안 된다. 그 신규를 위해서 똑같은 사업 설명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너무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본사 세미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규를 위한 것도 좀 채워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본사에서도 ABR이나 고세일즈 마스터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잘 활용하세요.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 많아. 2월 때부터 고세일즈 마스터,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세일즈 마스터 시작합니다. 시범적으로. 본격적인 건 3월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사업자분들이시니까 고세일즈 마스터 강의 다 들으시고, 내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공자가 하는 일은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는 것이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성공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섯 번째는 내가 포로인가 프로인가 생각해보자. 포로와 프로 한끗 차이예요. 점 하나 차이, 점 하나. 프로에 점 하나 찍으면 포로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포로가 아닌 프로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는 뭐고 프로는 뭐냐? 프로는요, 목표를 세워놓고 제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게 프로고요. 포로는 언젠간 되겠지. 이거를 구분을 잘 하세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언젠간 5천만 원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길래 저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의 친구인데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나중에 그만두더라고. 포로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더라고요.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고 비전을 봤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비전을 본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는 비전을 본게 아니에요. 못본 거예요. 비전을 제대로 봤으면 나는 언제까지 뭐가 될 거야? 언제까지 세세마가 될 거야? 언제까지 세일즈가 될 거야? 언제까지 다이아가 될 거야? 정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무조건 목표는 뭐냐?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될 거야. 꿈이죠. 여기에 시간을 붙이는 게 목표예요. 나는 1년 안에 세일즈 도전할 거야. 나는 2년 안에 다이아 도전할 거야. 나는 올해 안에 어떤 직급에 도전할 거야.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이제 막 사업 시작한 사업자라면 혹은 아직 뭐내 하위 매출 체크 다들 하시죠? 보름에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 보름 매출이 아직 50대 50도 안 돼. 그럼 일단 50대 50. 작은 목표부터 세우셔도 돼요. 저는 매출이, 자연 매출이 빵일 때부터 세일즈 도전했어요. 그땐 세세마도 없었어.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사람마다 목표의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세일즈 도전을 했는데 제 파트너들한테, 전 전후반기로 했어요. 전후반기로. 자연 매출이 빵일 때.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운 게, 전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특별하다기보단, 제가 되게 절대 기준치를 높게 잡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회장님 그 전봇대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 얘기 많이 안 하셔서, 최근 사업자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그 전봇대 이야기를 할때 되게 공감을 많이 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회장님이 군대에 있을 때, 전봇대 10m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1등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기로 해서 회장님이 어떻게 하면 1등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0m를 그려놓고 뛰어갔다 오는 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보다는 안 빠르, 무조건 뛰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뛰어갔다 오는 기록을 재서 이 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록을 하면 내가 1등 하겠다. 이렇게 해가 절대 목표를 잡아놓고 연습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공감을 많이 해서, 나도 저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그 높이뛰기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연습은 마음대로 이제 그 운동장에 높이뛰기를 설치를 해놓고 연습은 니네 자유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쉬는 시간에도 되고 점심시간에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런데 이 가슴 서 있을 때 가슴 정도 그러니까 도움닿기 없이 높이를 넘어야 A였어요. 전교에서 A를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있어요. 이상한 희한한 데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저는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때마다 나가서 가슴 높이도 나도 계속 연습했어요. 넘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A를 받았는데 전교에서 A를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회장님의 그 절대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전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를 애터미라 하면서 저도 처음에 1, 2년은 제 기준에 맞춰서 파트너들을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의 그릇이 커졌겠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안내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안내해줘야 되겠다. 회장님께서 십인십색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제가 목표 설정을 해주진 않아요.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제가 목표 설정을 해줬어요, 파트너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되게 빨리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파트너들은 제가 설정해준 목표를 따라오느라 허덕거렸죠. 허덕거렸는데, 그거 나중에 알게 됐죠. 허덕거린다는 거를. 그래서 그다음부터 각자 상의를 하면서 원하는 목표. 근데 목표를 또 세우라 그러면 못 세우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지켜보는 연습. 자,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지키는 연습을 할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 지키기 쉬운 목표 말고 조금 부담스러운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 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불광불급. 불광불급이 뭐예요? 미쳐야 미치고 못 미치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면 미쳐야 도달할 수 있고 내가 미치지 못하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미치면 집단 광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나 하나 미친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둘이서 미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들어온 애도 미쳐요. 근데 나도 안 미치고 두 번째 들어온 애도 안 미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단 광기 속에서 집단 지성이 일어나요. 제정신 돌아오면 망한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미쳐진다? 미친 척이라도 하세요. 제가 그랬죠. 열정 없으면 열정 있는 척. 안 미쳐지면 미친 척이라도 해라. 미친 척이 뭐냐? 아무나 보고 애터미 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랬어요. 항상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식당 가면 전단지 뿌리고, 저희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쫓아가서 전단지 돌리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막 친구랑 싸우고 이랬어요. 네 와이프 좀못 나오게 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친구들 좀 불러나 보세요. 제가 마사지 좀 시켜드릴게요. 미친 거죠. 시댁 식구들 다 눕혀놓고 마사지하고. 어머니가 사람을 불러놓지 않으면 저는 시댁에 갈수 없습니다. 막 이랬어요. 미친 거죠. 저 정말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애터미에 미쳐가지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니까 사람을 불러놓으면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근데 미쳐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까? 막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럴까? 그러니까 애 유모차 태우고서는 물건 팔러 다니고 그런 거겠죠? 할수 있는 미친 짓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친 광기에서 열정이 나오더라고. 진짜로. 근데 이게 애터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러닝 바이 두잉. 내가 행동하면서 배운다는 거. 하면서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자꾸 머리로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 그 하세요! 아니, 뭐, 거절 당하면 어때? 당하면 되지. 연습을 해야 전문가가 돼요. 제가 항상 너무 빨리 성공하는 거 좋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 경험 너무 없이 좌우에 파트너 잘 나와서 쉽게 오토되는 분들 파트너 안내를 못 해줘요. 현장 경험이 없어서. 아니면 파트너들한테 파트너 때문에 빨리 오토가 됐어도 스스로 계속 현장을 뛰면서 습득을 해야 돼요. 현장 경험을.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더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애터미도 막 SNS도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도 많아지고 줌 미팅 하고.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SNS 이런 거막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 계시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너무 잘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들어오면 요런 거부터 줌 알려주고 유튜브 보는 거 알려주고 이런 거부터 교육을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줌 몰랐어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도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줌 미팅 시작할 때
저희는 유튜브 활용법, 줌 교육, 줌 활용법 이런 것도 다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 익숙해져요. 해봐야. 연습은 전문가를 만듭니다. 온라인 미팅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오프라인 미팅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오프라인 미팅에 전문가 되려면 해보면 되죠. 온라인 미팅에 전문가 되면 해보면 되죠. 마사지 체험하는 전문가 되려면 해보면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연습이에요. 아홉 번째는 팀워크. 팀워크가 잘 돼야 된다. 팀워크가 잘 되려면 내 생각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절대로 내 능력으로만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으로 하면 엄청난 성취와 시너지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거죠. 존 맥스웰이란 최고의 심리학자는요, 팀워크란 옆 사람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내 파트너뿐만 아니라 형제 라인의 성공까지도 원한다면. 그래야 전체적인 시너지,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약간의 용기와 결단, 팀워크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덕 임펠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애터미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뭔것 같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시스템? 막 이제 각자의 얘기가 막 나와서 했더니 분위기라고 하시더라. 분위기. 분위기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우리 팀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진 않는지. 아무리 능력 있고 막뭐 보험회사에서 몇 천만 원 벌던 사람이 애터미에 들어왔어. 막 능력 있어 보여. 근데 그 사람 하나가 팀 분위기를 망친다? 구멍이에요. 구멍. 없는 게 나아.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멀리 하세요. 저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있으면 대놓고 사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할수 있겠지만 제 앞에서 그런 말한 적이 없으면 제가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잡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부정의 구멍으로 여러분들 팀의 분위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꿈을 뺏기지 않겠다는 결단. 옆 사람의 성공을 응원하는 팀워크로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 자세는 사형수의 마음으로 해보려는 자세. 못 팔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못 팔겠어요? 하루에 앱솔루트 3개 못 팔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개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팔면 팔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3개 팔면은요, 보름에 450만 PB예요. 세일즈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그런 각오로 세일즈 도전했어요. 그런 각오로. 이런 강의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형수의 마음으로 할수 있을까?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못 지키면 나는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헝그리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저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빨리 성공한 이유예요. 2년 만에 리더스쿨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루에 3개 팔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가게에서 하루에 3개 화장품 팔면은 망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루에 3개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루에 3개 팔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하나도 못 파는 날도 있어요. 밤 새도록 돌아다녀도. 근데 어떤 날은 막 8개씩 팔려. 진짜 그래요. 막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채워지고 채워지더라고요, 그게. 매 보름마다 사형수의 마음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15일이 사형 확정 날이야. 15일하고 31일이. 그 마음으로 한번 뛰어보세요. 여러분들 목표 못 이룰까? 이루죠. 이 10가지 마음 자세를 갖고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그걸 보고 파트너가 따라온다면 여러분 라인은 끝납니다. 끝나요. 임페리얼까지 가는 라인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태도가 전부다. Attitude is everything. 이게 성공 못하면 기적. 내가 갖춰야 될 조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시스템 복제예요.
첫 번째는 나를 성공자의 자세로 만들고 나를 복제시킨다. 두 번째는 그 성공자의 자세가 10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복제시킨다. 시스템은 성공자가 걸어간 길.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잘 보면, 당연히 본사 시스템 참석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우리는 어떤 분야든 성공하려면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나 혼자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이란 열차 속에 탑승하면, 시스템은 목표를 향해, 열차는 목표를 향해서 가죠. 그럼 나는 그 열차 안에서 화장실을 가든, 앞칸을 갔다, 뒷칸을 갔다 하든, 목적지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열차에 탑승을 하세요. 얼음을 가만히 놔두면 물이 되잖아요. 녹잖아요. 물을 가만히 두면 다 날아가서 사라지죠. 사람도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내가 한 사람이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야 50명, 능력자. 그럼 시스템이 없다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조직은 50명이 끝이에요. 여러분, 50명으로 임페리아 갈수 있어요? 50명으로 샤론 겨우 가요. 스타는 못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없이, 제가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조직이 오토다이아 이상 가신 분은 못 봤어요. 임페리얼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나마 리드하시는 사람이 50명이에요. 보통은 30명, 20명, 10명도 본인이 관리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이 여러분들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만 따라가면 내 산하가 50명 됐다, 30명 됐다, 100명 됐다, 50명 됐다,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렇게 끌어올려준다고요. 시스템이 함께. 시스템에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노력하고 시스템이 함께 있으니까 그 시너지가. 그래서 파트너를 시스템으로 안내하면 애터미에 쏟은 시간과 열정이 쌓여서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나부터 성공의 8단계대로 해야 되겠죠. 나부터. 두 번째, 에이코어 리스트 실천한다. 에이코어를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스폰서 탓, 파트너 탓하지 않고 내 탓이요 하는 결론을 내리고, 에이코어 리스트가 올백이야. 다 만점이야. 성공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해요.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면 본인의 문제가 나와요. 에이코어 리스트에서. 그럼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독립 자영 사업가예요. 우리가 시스템에 붙어서 100% 해내면 우리가 시스템에 붙어서 100% 해내면 그냥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라, 시스템대로 하는 내 방향이 옳다면 파트너도 그걸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터미 시스템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름마다 매출 체크하고 제 직급을 정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죠. 보름마다 총장 유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파트너들 직급 도전 계획을 함께 세워요. 제가 오토 다이아 때까지는 제 직급에 맞춰서 파트너들 직급 계획을 세워서 저는 계속 다이아 유지를 했어요. 세일즈 여러 명 번갈아가면서 만들면 되니까. 근데 제가 오토샤론이 되기에는 한꺼번에 다이아 유지를 4명을 시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 유지를 할수 있는 사람부터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토 샤론이 됐고, 지금은 오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샤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오토 샤론에 가까운 사람부터 돕고 있는 거예요. 돈 베넷이라는 미국의 외발 등산가가 있는데, 4,392m의 미국의 제일 높은 산을 외발 등산가니까 한쪽 발이 목발이잖아요. 없잖아요, 발이. 목발을 짚고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외발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상까지 올라가셨습니까? 그 발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한 발을 뗄 때마다 내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쉽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떼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한 발짝이라도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뛰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에이커 리스트 하나라도 매일 지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그 작은 하루가 내일의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한 걸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막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막 퍼지러서 쉬어. 주말이어서 계속 쉬어. 월요일날 센터 나가서 또 오늘부터 열심히 해볼까? 하나 또 주말에 또 계속 쉬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도 뭐 하나라도 한 발짝이라도 걸어 나가시면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빨리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커 리스트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내가 어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파트너들이 파트너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측정할 수가 없는데. 에이코어 리스트 책한거 가지고 오면서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이덕은 편님이 저한테 어느 날 에이코어 리스트를 갖고 오셔서 에이코어 리스트를 체크하지 않으면 상담을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단이 안 되는데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냐고. 맞죠? 의사가 아픈 사람이 왔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몰라요, 다 아파요, 이러면 약을 못 지어주겠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코어 리스트를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에이코어 리스트 체크하면서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체크를 하고,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자세로 변해간다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결국 내 운명을 이렇게 사는 삶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성공자의 삶으로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이 바뀌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인 거예요. 생각부터 바뀌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에이코어 리스트 체크해 나가면서 나의 행동이 바뀌고 에이코어 리스트 체크하는 게 동그라미가 늘어나다 보면 습관이 두 달, 세 달, 네달 안에 바뀌어요. 그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운명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할까요? 이건 뭐냐면은요. 이덕은 임perial님께서 호주 강의를 하셨을 때, 그 호주 법인 강의를 하셨을 때 질의응답을 받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도움이 좀될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덕은 임perial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초창기에 돈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덕 임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애터미가 초기에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화가 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덕 임표님은요, 애터미 말고 다른 애터미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아메이는 50만 원만 벌어도 파티해. 근데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200만 원 벌어도 돈안 된다 그래.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터미에서 3, 40만 원 번다고 파티하시는 분 없죠? 돈안 된다 그러죠. 아메이에서는 3, 40만 원 벌어도 파티한대요, 파티. 왜? 시스템 소득이니까. 그걸 이해를 결국 못 한다는 거죠. 돈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돈이 안 되는 게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당연하다.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데 어떻게 초기에 돈이 되냐는 거죠. 어떤 타 네트워크 보면은요, 막 3개월, 4개월 만에 200, 300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 애터미도 그렇게 돼요. 초기에 돈이 되려면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 돼요. 난 초기에 돈이 되고 싶다? 가입비 유지비 있는 대로 가세요. 그런데 초기에 돈이 되지만 나중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해보신 이덕우 임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터미가 초기에 돈안 되는 사람은 많은데, 억대 연봉자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애터미가 제일 많아. 그게
이미 증명이 된 거죠. 초기에 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돈 되는 사람도 많아. 결국, 끝까지 이 확신을 갖고 애터미를 해낸 사람들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유상현 소장님이 잠깐 마케팅 플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케팅 플랜을 정확히 알아야 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일도 제대로 안 하는 파트너가 애기처럼 운운하면서, 왜 우리 본사 시스템에서 애기처럼 얘기했잖아요. 자기 파트너 왜안 챙겨주냐, 스폰서가 왜안 해주냐 불평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이덕은 PM이 질문하신 분한테 한 줄은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줄 뎁스라인은 본인이 했다고. 내가 내 좌우 두 라인을 내려가고 있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할 일은 다한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덕은 피어링.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근데 내가 적어도 좌측 한 라인, 우측 한 라인은 하고 있다면 나는 내한 일은 다한 거라고. 그 사람이 한 라인을 내가 해줬다면, 근데 다른 라인도 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파트너의 소실적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 소리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얘기 안 하고 자장격지 하려고 독립된 자영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파트너는 좌우 내가 다 함께 도와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서포트 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파트너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독립된 자영사업가라는 마인드가 없는 거죠. 내가 그분의 양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들, 칼 자루를 잡으셔야 돼요. 칼날이 아니라. 바이너리 마케팅에서는. 칼 자루를 잡으라는 소리는 뭐냐? 내가 내 좌우의 끝자락은 계속 잡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에이전트들하고도 상담을 해요. 칼 자루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아, 저분은 리더가 아니구나. 속으로 대놓고 사장님 리더가 아니시네요.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계속 싸움만 나니까 이해 못 하니까. 그냥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건너뛰셔야 돼요. 진검다리. 자, 그다음. 돼지클럽인 스폰서와 파트너. 그걸 보면 너무 힘이 빠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되게 많이 한 고민이에요. 저는 이미 한 7, 8년 전에 이 고민을 해결했어요. 이덕은 PM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꽃돼지를 만들어라. 꽃돼지 네 마리를 키운 사람이 가장 빨리 성공한다. 물론 꽃돼지가 아니고 이네 명이 나와 함께 독립된 자영사업가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밑에 독립된 자영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도 다 해야지. 그래서 최소 6줄 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딱 시원해지더라고요. 아, 맞네. 내가 임페리얼 가려면 어차피 두명두 명은 해야 되는구나. 그럼 저는 그두명두 명을 누구로 선택할까? 이제 이 고민한 거예요. 왜 후보가 많으니까. 후보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나와 잘 맞고 소통이 잘 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 저는 기본적인 기준은 시스템에 안 나오는 사람은 저의 이네 명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스템에 잘 나오는 사람. 시스템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제가 설명하고 그 팀을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능력이 좀 없어도 시스템에 잘 나오는 사람, 팔로우십이 좋은 사람,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꽃돼지로, 돼지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면 돼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덕 임페리얼님 말씀은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라인을 잘 보면서 여섯 줄은 하라. 그 소리예요. 내가 여섯 줄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꽃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덕 임페리얼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 파트너들이 이 질문할 때마다 저 똑같이 얘기해요. 돼지 만들라고.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이 사람이 돼지클럽 되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거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로소득이 되긴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요. 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 줄만 하면은요, 절대로 오토스타, 오토샤론 못 되십니다. 근데 여섯 줄한 사람은요, 저절로 돼요. 바이너리 마케팅은요, 어쩔 수 없는 갈등 구조예요. 왜냐면은 빤히 보이니까. 대실적 사람들은
도움이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소유적 사람들은 좀 많이 도와줘도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일이 아니라 모든 라인에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비불 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거 보고 힘 빠질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힘 빠진다고 반복적으로 상담하는 파트너도 내려놔요. 그냥. 저도 똑같이 해줄 말이 똑같은 말밖에, 저도 다 경험한 거거든요. 본인이 애터미 성공하는 게 우선이면 내려놓고 가는 거죠. 다른 사람 찾아서. 칼, 자로잡을 했잖아요. 내 위에 있는 파트너가 그렇게 하면 건너뛰고 건너뛰고 밑자락 잡아야죠. 자장격제 하는 파트너 나올 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라인이 되는 거지. 누군가의 좌우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했고, 저도 분명히 오늘 말하는 내용들을 고민을 해서, 제가 언제 가장 많이 고민했냐면, 리더스 들어가기 전후. 전과 리더스 들어가고 나서. 근데 로열이 되고 나서 이런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이 완전히 제 머릿속에 들어왔고,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오토 세일즈 다이아 하신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오토 세일즈가 아닌 분들은 무슨 소린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누구에게나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슴에 잘 담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